자, 오늘 다룰 이슈는 바로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 가고 있고 1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 곡물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또 사료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러시아가 또 왜 다시 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예, 방금 뭐 강민정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제 29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일방적으로 네. 기존에 체결했던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격추됐다, 피해를 봤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손상을 입었냐라고 하니까 이제 손상은 미미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손상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쟁 중이니까 소해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뢰 제거함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게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제 러시아가 일단 협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중단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곡물 가격 이런 곡물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게 되는지도 바로 알아볼까요? 예. 지금 7월 22일에 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약 120일 동안 네. 120일이면 다음 달 11월 22일입니다. 그날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이제 협정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파기하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1년간 좀 있으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곡물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최근에 전쟁이 좀 지루한 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면 곡물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요 곡물 생산이 세계 뭐 1위 4위예요. 거의 네. 밀, 옥수수. 그쵸. 뭐 비중이 크죠. 비중이 엄청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만 무슨 안 좋은 상황이 들려도 요 곡물 관련주는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마침 이제 뭐 테마로 엮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곡물이 이렇게 되면 뭐 곡물과 관련이 있든 없든 조금만이라도 연관되면 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곡물이 좀 7월 11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게 11월 22일이요? 11월 22일. 22일까지. 요 중간에 이제 또 뭔가 다시 합의를 한다거나 뭔가 조금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 곡물 협상 중단 상태로 또 그 뒤로 11월 22일부터는 또 이제 곡물을 공급하는 차질이 빚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또 튀거나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이슈를 통해서 결국에는 곡물이나 사료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뭐 네. 곡물 사료 거의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곡물 굳이 뭐 곡물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곡물 혹은 뭐 사료 관련주로 명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곡물 관련주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쪽에서 세계 밀과 옥수수 특히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씨 이유가 뭐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수출 안 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그쵸.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유엔과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 그러거든요. 유엔과 터키가 지금 계속 러시아하고 지금 접촉 중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협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안보리를 열자. 안보리를 열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러시아 흑해함대에 드론 공격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서방 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이제 러시아가 유엔과 터키 협상단을 만나자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까지가 기존에 체결된 협정이 만기일이에요. 원래가는 터키하고 계속 이제 그 유엔이 러시아하고 만나가지고 11월 22일까지 이후에도 연장하자라는 게 바로 며칠 전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쪽에서도.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에는 곡물 관련주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협상이 다시 논의되고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이거 CCBB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이슈를 체크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면서 저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볼까요? 예, 오늘 뭐 이제 가장 이제 네. 곡물 테마주 뭐 사료 테마주 하면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기본적 그런 사항에 말고 그냥 가격 때문에 테마 때문에 그게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 되는 게 팜스토리, 그다음에 한일사료, 네. 신성홀딩스 여러 종목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개 종목 가져왔는데 그 전에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그럼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이 수입하느냐? 근데 실은 대략 약 10% 정도밖에 안 되도록 합니다. 다 미국 또 다른 쪽에서 유럽 쪽에서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이나 옥수수가 오르면 미국 것도 올라. 미국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 12월 물 선물이 5% 6%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정됐습니다만은 비록 우리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10%밖에 수입 안 하지만은 곡물을 그래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먼저 팜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팜 스토리 차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차트 간략하게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원래 차트 주의라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매집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냥 단기 이슈 때문에 오늘 뭐 세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목 다 단기 이슈 가져왔고요. 뭐 주봉도 봐도 뭐 아직 조건이 네. 형성이 안 됐고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예. 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다음은 한일 사료 보겠습니다. 한일 사료 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쨌든 요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를 봐야겠죠. 예. 한일 사료도 실은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반등의 차트는 아니에요. 네. 좀 더 이제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도. 네. 근데 오직 테마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하나 네. 더. 하나는 뭘까요? 신성홀딩스입니다. 신성홀딩스도 역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아직 차트상으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으로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어요. 네.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종목들은 요 11월 22일까지 무슨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가격이 변동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종목 포함해서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22일까지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뭔가 타결이 된다면 뭐 금세 좀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더 볼까요? 뭐 실은 요 오늘 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 뭐 굳이 어떤 종목이 더 낫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 분석을 따져봤을 때 네. 팜 스토리가 어떻겠느냐 팜스토리. 네. 그리고 요 아까 제가 제시한 세 개 중에서 좀 오늘 덜 상승했어요. 기준가로 보면 네네. 그래서 좀 더 상승한다 그러면 다른 요 한일 사료나 신성홀딩스보다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세히 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신성홀딩스는 실은 뭐 매출액도 약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좀 증가했대요. 팜스토리죠.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이제 법인세 부담이 좀 적어서 단기 수익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유명하거든요. 그쪽 관련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사료 축산 기업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내세우는 건 좀 고품질 전문 사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다른 뭐 곡물주, 사료주보다 좀 더 좀 괜찮지 않겠느냐. 혹시 이제 이슈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팜스토리 가졌고요.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네. 지금 이 부분 보십시오. 네. 이 부분 또 이 부분 또 이 부분 아마 단기적인 요소가 있을 때마다 약간씩 큰 흐름은 하락 추세면서 단기적인 흐름이 있을 때마다 약간씩 튀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도 좀 튈지 안 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위로 튀기는 게 좀 더 셀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당장 이슈가 잦아들면 좀 약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저 봤습니다만 주봉도 월봉도 아직은 뭐 진입시 아닙니다만은 일봉상으로 보면 간다 그러면 한번 반등이 이제 온다 그러면 네. 요 매물대 좀 장기적 매물대 2,500원 아래 즉 2,4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이제 원래 차트 중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튀면 사고팔고를 반복해도 괜찮아요. 이런 급등주들은 굳이 내가 목표가를 2,400원 제시합니다만은 2,400원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 아 2,300원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손절가는 짧게 네. 1,950원 잡고요. 네. 진입가는 오늘 종가 정도 어떻겠느냐라는 걸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곡물 관련 주를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또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면서 오늘 사료 관련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이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